있는데요. 그 병원에서 병원식을 전부 이렇게 그 식단을 환자들 식단을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렇게 음료가 나갑니다. 음료가 나가는데 그 음료 중에서 이제 이렇게 오늘 전시에 나왔는데요. 음료 종류를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특별한 병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저쪽에 보면은 약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과일 발효 식초, 과일 발효 음료, 과일 발효 식초 음료, 이렇게 해가지고도 많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자, 요거는 이제 쭉 이렇게 보시면 회원들이 솜씨 발효행계, 발효행계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좀 제가 말씀드리는 좀 특별한 식초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홍화씨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좀 숙성이 덜 됐을 때는 아주 이렇게 홍화씨의 구수한 맛이 났었고요. 지금은 아주 강한 식초가 되어 있고요. 좀 여기 요거는 이제 그 요거는 칡으로 만든 식초입니다. 칡도 나무잖아요. 나무인데 칡뿌리에서 나온 식초가 되겠고, 제가 이제 좀 한 개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또 요거는 아카시아 꽃으로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우리 그 유인균으로 만든 건데 쑥으로도 되고요, 뭐 꿀로도 되고. 또 한 개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그 커피가 있어요. 네, 요거는 그 원두 그 커피 생두하고요, 그 헤이즐넛 콩을 이렇게 같이 해서 커피 식초를 만들었는데 되게 향이 좋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게 없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에 또 특별한 것 중에 이건 잘 아시지만은 이제 생강 초란입니다. 생강 식초를 가지고 초란을 만들었고 아로니아 식초로 초란을 만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요 안에는 이제 균들이 살아있는 커피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균이 들어있고 이거는 뭐 그 신맛이라든지 이런 거는 식초는 아닙니다. 그냥 발효 커피인데 예, 살아있는 균이 들어있는 그런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매화꽃, 그리고 이제 또 여기는 장미꽃으로 또 식초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맛도 그 뭐 매력적인 그런 맛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요분은 이제 광황으로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체리를 가지고도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제 특별한 것 쪽에 하면 대파, 여러분들 흔하잖아요. 대파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향은 나는데 얘가 식초로 만들면 그 향이 약간씩 변하거든요. 변하지만은 그 대파의 그 뭡니까 열성 이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제가 조금 아주 특별하게 반 거는요, 비타민 나무 열매, 네, 비타민 나무 열매를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는데, 저는 이제 비타민 나무 열매 그 분말을 저는 이제 좀 먹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나무 열매가 있으면 만들어 보고 싶다 생각했는데 누가 벌써 이렇게 만들었네요. 아, 정말 저 생각을 앞서가는 분도 계셔서 참 보기 좋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렌틸 콩호를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렌틸 콩호의 그 구수한 향이나 맛이 그대로 들어 있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데,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네. 자, 사실 여기에 굉장히 괜찮은 게 하나 있었는데, 팔려버렸습니다. 흑마늘. 마늘을 숙성시켜가지고 흑마늘로 식초를 만들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까맣게 나왔는데 어제 누가 이제 정말 탐난다 해서 그게 이제 요 분이 만드셨는데
그게 나갔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면은 이제 박하를 가지고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메리골드를 가지고도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허버 가지고도 식초가 되고요. 오이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는데 향이 오이 향이 그윽하게 납니다. 너무 매력적이라서 여기는 상도 받았네요. 자, 그리고 천혜향이라는 그 제주도 열매가 있죠. 그걸 가지고도 이렇게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식초가 그 향도 매력적이고 매우 좋습니다. 우엉 가지고 만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 100가지가 넘는 걸 다 설명드리기는 그런데 몇 가지만 제가 좀 뽑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중입니다. 자, 케일로. 케일 여러분 흔하잖아요. 케일로 가지고도 식초를 만들었는데 케일로 가지고 뭐 우리가 장아찌도 만들고 그냥 또 갈아먹고 이렇게 쌈도 싸먹고 하지만은 이런 매력적인 것도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요 팀은 아주 좀 멋진 게 뭐냐 하면은 무조건 하루 만에 저쪽에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파인애플 가지고 저기 음료를 만들어 가지고 요 식초를 넣어서 이렇게 마시게끔 만드는데요. 뭐 차가버섯이라든지 파프리카라든지 그걸 가지고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뭐 짤막짤막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주 이렇게 그 좋은 재료들이 많이 있고요. 요거는 식초 큰 항아리 만들 때 쓰는 재료입니다. 이거 도구죠. 예, 요 안에 20리터 항아리 넣고요. 요거는 작은 건 하나 넣고 큰 거는 4개 정도 들어가지고 욕심 많으신 분들은 4개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상엽, 예, 뽕나무 잎이죠.